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바루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가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인 지니에서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기준 김호중씨의 첫 정규 앨범이죠. 우리가의 타이틀곡인 만개는 실시간 차트 12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또 다른 타이틀곡인 우산이 없어요는 18위, 사라쏘가 19위, 나보다 더 사랑해요가 24위, 백화 26위, 퇴근길 27위, 특히나 28위부터 32위까지는 모두 줄 세우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와우! 수많은 인기 가수들 사이에서 50위권 내에 무려 13곡이나 차트인을 시키며 막강한 팬파워를 자랑했습니다. 항상 놀라지만 또 안 놀랄 수가 없습니다. 인기가 엄청나죠? 제가 다 자랑스럽습니다. 자, 차트 정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바다 차트에서는 파트너에서 선보였던 듀엣곡들을 포함해 50위권 내 무려 19곡이나 차트인을 시키며 아예 10개 이상의 순위를 장악하는 등등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1위부터 28위까지 단 한 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김호중씨의 곡입니다. 줄 세우기도 이런 줄 세우기가 없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바로 팬분들의 스밍 효과 덕분입니다. 정말 김호중씨 엄청난 인기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그대 향한 사랑을 열창한 영상이 무려 35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TV조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된 그대 향한 사랑 영상은 17일 오후 4시 기준 350만 3745뷰를 기록하며 35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당시 김호중씨는 남다른 감정 표현으로 그대 향한 사랑을 열창하며 듣는 이들의 귀를 완벽하게 사로잡은 바 있는데요. 또한 김호중씨가 불러 화제를 모았던 고맙소가 천만 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미스앤 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에 올라온 풀버전 김호중 고맙소 미스터트롯 결승전 영상은 지난 17일 밤 기준 무려 920만 회를 돌파하며 천만 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맙소는 대중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자아내면서 미스터트롯의 최고의 곡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한편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셀트리온 스킨큐어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이너랩이 그린 바이탈 식물성 오메가를 오는 18일 오전 11시 15분 CJ 오쇼핑을 통해 선보이게 됩니다.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약 2시간 뒤에 선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겠죠. 알람 꼭 맞춰놓으셔야 됩니다. 플라센터, 초유 단백질 등 선출시 제품이 연속 13회나 매진하는 등 엄청나게 히트를 했는데요. 이 제품이 매진 행렬에 올라설지는 물론 김호중씨가 완판남 영예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아, 저도 힘을 보탤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쁘지 않고 시간이 되신다면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어제 올렸던 김호중씨의 영상도 정말 많은 무려 4만여 명 이상의 팬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을 정말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몇 가지 댓글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항상 이 시간이 너무도 기다려집니다. 우리 아리스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힘이 정말 많이 됩니다. 하루하루 피곤하고 힘들어도 항상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머니의 일상할님의 댓글인데요. 호중님 고맙소는 920만 뷰 가까이 되더라고요. 곧 천만 될 것 같아요. 돌곰님, 이젠 매일매일 돌곰님 소식을 보지 않으면 어딘가 허전해서 매일 보게 돼요. 감사드리고요. 좋은 소식 많이 부탁드려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하, 이러니 매일매일 제가 소식을 안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좋은 소식은 다 끌어모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까지 모두 다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겨울소나타님의 댓글인데요. 사라쏘, 젊은 층들이 좋아한다죠? 코로나송으로도 인기랍니다. 별곰님, 활력 넘치는 호중별님 소식에 오늘도 들려 댓글 남기고 갑니다. 별곰님의 알림 뜨면 바로 들어오네요. 늘 별곰님 시원스러운 목소리로 들려주셔요.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정말 이게 정말 공감이 많이 갔던 게 젊은 층들도 좋아한다는 말이 사실 제 주변 분들도 이 사라쏘라는 곡을 제가 직접 전해드렸는데
들려드렸습니다. 이 곡 진짜 좋지 않아? 하고 다 들려줬는데 반응이 진짜 좋더라고요. 가사도 엄청 좋아하고 멜로디나 그런 느낌 자체를 다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층에게도 인기 폭발입니다. 정말로요. 제 친한 지인은 제가 그거 들려주자마자 바로 플레이리스트에 넣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예. 자, 이어서 김다빈 마음님의 댓글입니다. 돌곰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는 서산인데 월요일날 인천으로 호중별님 영화 보러 갑니다. 정말 먼 거리를 가는데요. 한번 봤는데 한번 더 보려고요. 호중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돌곰님 화이팅! 이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경희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반가워요. 항상 우리 호중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 또 감사드리고 별곰님 목소리가 좋아서 중독 걸려 날마다 기다려요. 별곰님 사랑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목소리 갑자기 목소리 좀 깔렸나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목소리 좋다는 칭찬 나 너무 감사하고요. 날마다 기다린다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김코코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돌별곰님 내 마음속에 별님의 후위무사로 명합니다. 감히 제가요. 감사합니다. 꼭꼭 챙겨보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후위무사. 좋네요. 저를 김호중씨의 후위무사로 정해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이네요. 앞으로도 항상 김호중씨에 대한 좋은 소식과 발빠른 소식으로 항상 보답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